KB와 신한, 하나,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강릉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. 오늘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하나금융, 우리금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, 신한금융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각각 성금 3억 원을 전달합니다. 또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키트와 텐트, 급식차도 지원했습니다. 금융지준의 은행과 보험, 카드사 등은 산불 피해를 본 개인과 기업,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.